16세부터 24세까지 청년 실업률이 21% 넘어섰습니다. 그 5명 중 1명이 실업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, 부동산은 중국 경제 3분의 1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, 그동안에 민영화 물결 타고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호황을 맞았는데요. 네. 코로나19가 덮치면서 부동산이 약간 좀 귀퇴해졌고, 그리고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중국도 인구 감소를 겪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지어도 잘 안 팔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거기다 정부가 부동산이 너무 화랑이다 보니까 좀 규제하는 측면이 있었고요. 그렇게 모든 것이 합쳐지면서 부동산 나빠지고 실업률 높아지고 이 두 개의 수치가 딱 나오다 보니 아, 중국 경제가 정말 좋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네. 또 코로나19 겪으면서 이게 소비가 많이 줄었거든요. 그렇죠. 이것 역시 좀 여파를 미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업체들이 파산 위기도 네.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가 그 민간 부동산 개발 기업인 비블리안 여기가 디폴트 위기 지금 세무를 갚지 못해서 일단 연장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 나왔고 네. 그 전에 나왔던 것이 부동산 회사 펑다 사태 들어보셨죠? 네. 회사가 문제였는데 이 회사도 말씀한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워낙 화랑이니까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계속 확장했었는데요. 이게 과당 빚을 가지고 사업 확장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됐고 결국 중국 회사 이제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고요. 네. 일단 가격이 떨어졌고 거기에 더해서 거래가 급감됩니다. 말씀드린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이 지금 집을 사야 돼?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가 부동산은 오를 때 삽니다. 사람들이 다들 생각해보시면 저 자식은 집값 빠졌는데 아 지금 들어가? 이런 생각 못한단 말이에요. 원래 그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게 안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거기에다가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다 보니까 신규 판매가